차기 남쪽에서 온 천재 미소녀 마법사지. 난 마법 수행을 위해 여러 나라를 여행하고 있었어.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떤 유적에서 구한 반지에게 내 힘을 몽땅 빼앗겨버렸지 뭐야. 내 마력을 흡수한 반지는 곧장 어디로, 나의 스승님은 사라진 반지가 엘의 조각과 관련이 있다고 하셨어. 그래서 난 이 엘의 숲에는 그 반지가 있을까? 그런데 어쩐지 소란스러운 느낌이 드는걸? 어라? 무슨 소리지? 싸움 소리 같은데? 잠깐 살펴보러 가볼까? 아까 싸우던 사람이 쓰러뜨린 건가? 웃기지 마! 엘의 조각은 우리 마을의 보물이라고! 너 같은 괴물이 가져가게 줄까 보냐? 어라? 어린 남자의 목소리잖아? 어린애가 싸우고 있는 건가? 빨리 가봐야겠다! 보이는 꼬마애네. 뭐, 내 취향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은 도와줘야겠지? 라이트닝 볼! 우연히 근처를 지나가던 천재 마법소녀 아이샤님, 여기 등장! 마을 근처에서 사람을 습격하다니 무슨 생각이지, 몬스터? 시끄러워! 기사근데 보태준 거 있어? 어쨌거나 너 같은 몬스터 따위는 이 몸이 정리해 주시겠다 이거야. 가더라 귀야. 사라졌네. 그런 것 같네. 고생했지? 일단 지. 조금만 더 하면 이길 수 있었는데. 신나게 두들겨 맞고 있던 주제에 말은? 어쨌든 엘의 조각은 되찾았으니 돌아가 볼까? 그런데 넌 뭐냐? 아까부터 멀뚱히 서서 혹시... 이 멍청아! 사람이 말을 하면 좀 들으라고! 내 이름은 로우, 이 훈련소의 교관이지.
무리하지 말고 적당히 하라고. 여행자라고 반갑. 즐거운 시간이었어. 잘 가겠다. 여행자라고 반갑.
나에게 싸움을 걸다니 각오는 돼 있겠지? 파이! 여행자라고 반가워.
7년새에 온 걸 환영해 신비양. 놀라지 말고 적당히 하라고.